안녕하세요. 지난 영상 세미온과 두물머리에서의 연꽃 감상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도 아름다운 연꽃을 볼 수 있는 시흥 관곡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관곡지는 조선 전기 농학자인 강희맹 선생님이 중국 난경에서 연꽃씨를 가져와 연을 재배한 우리나라 최초 연꽃 재배지로 향토 유적으로 지정되었고, 시흥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 재배지의 역사성을 기리기 위해 3만여 평면의 연꽃 테마파크를 조성했는데요. 7월 절정기를 맞은 화려한 홍련과 백련 그리고 수련까지 감상해 보실까요? 토양이 질퍽하고 점토 함량이 높고 미량 원소가 많아 단단하고 식감이 좋은 연근을 재배하기 좋은 생태도시 시흥이랍니다. 도착하자마자 화려한 아름다운 홍련에 흠뻑 빠지네요. 세미원과 두물머리에선 비오는 날 비에 흠뻑 젖은 운치 있는 연꽃을 보았다면, 관곡지 영상에선 새하얀 구름 가득한 하늘 아래 더욱 화려해 보이는 연꽃을 감상할 수 있어요. 조선 전기 농학자 강희맹 선생님이 중국 난경에서 연꽃씨를 가져와 심었던 연 재배의 시초가 된 관곡지 연못인데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향토 유적으로 지정되고 이렇게 관리가 잘 돼 있어 역사의 현장을 보고 있으니 감동으로 다가오네요. 세조 9년인 1463년 강희맹 선생님이 명나라 사신으로 가서 연꽃씨를 가져와 연을 재배한 관곡지는 딸에게 물려주어 지금까지 사위인 권씨 후손이 관리하고 있답니다. 관곡지의 역사를 기리기 위해 3만여 평의 논에 연꽃 테마파크를 조성했는데 수도권 최고의 연꽃공원이라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